유효를 만들기 위해서 그려줄 거예요. 4cm 원형 자를 이용해서 원단에 시접 없이 붙여서 그려줄 거예요. 새로 샀어요. 톱니 있는 걸로. 이 가위가 원단이 안 밀려서 좋아요. 뜯어서 사용해 볼게요. 새핑이에요. 가위 너무 좋네요. 잘라볼게요. 원단 자를 때 소리 완전 좋아요. 시간에 들으면 이 소리가 자산 것처럼 들려요. 너무 졸려요. 그래서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시접 없이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인다. 이렇게.
다 못 잘랐는데 나머지는 이동하면서 틈틈이 자르고 작업해야 할 것 같아요. 요새는 다 지내고 왔어요. 차 안에서 이렇게 자르고 이동하면서 열심히 바느질을 했어요. 요요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죠. 움직일 때는 이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는 단순 작업이 좋더라고요. 베베놀이는 템플릿 따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종류별로 가지고는 있거든요. 이렇게 사이즈별로 다 준비해도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베베놀이는 그냥 손으로 해요. 손으로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생각 외로 되게 간단해요. 원단에서 약 0.2에서 3cm 정도만 손톱으로 눌러서 접어주세요. 간격은 일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실은 비슷한 색깔 실 사용해도 좋지만 안 보이니까 그냥 흰색으로 할게요. 바늘 땀수는 간격은 0.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처음 들어갔던 곳 위치까지 오면 이렇게 한 땀을 떠주시면 돼요. 실은 안쪽 아니고 바깥쪽으로 빼주는 게 좋고요. 그렇게 당겨서 이렇게 요요의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어요. 어떻게 되처리하세요? 뒤로 빼세요? 매듭 짓지 않고 뒤쪽으로 빼서 매듭을 지으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베놀이는 이렇게 당겨서 빼줘요. 간단하죠? 바깥쪽으로 매듭을 지어도 되고 뒤쪽으로 여기 뒤쪽으로 매듭을 지어도 되고 매듭 지어서 안으로 숨겨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하더라고요. 베베놀이는 이런 방법을 써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이 요요들을 이용해서 어떤 걸 작업할지, 어떻게 완성이 될지 공개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